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저께 그 보도블록 내린 데인데요, 그 보도블록을 지금 운반하러 왔어요. 근데 오늘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작업 끝나고 발을 뺍니다. 제가 여기 현장에서 불러나는 거죠. 지게차 불러놓고 지금 사람이 안 보여요. 계속 제가 사이렌 눌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찾고 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어제 그 보도블록 내려놓는 데까지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까지는 또 라바콘이 안 깔려져 있어서 여기서 전화를 해보는데 도대체 전화를 받질 않습니다. 반장님도 안 받고 소장님도 안 받고. 지게차 불러놓고 왜 전화를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여기 좀 내가 오면서 그렇게 빵빵 됐으면 누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고. 그래서 여기 작업자한테 물어보는데 그 사람도 모르고. 지금 여기 오느라고 다른데 콘테이너 하나 내려줘야 되는데 지금 이거 하고 간다고 얘기했는데 뭐 이거 일이 시작도 못해갖고 한 10분 정도 지금 이러고 헤매고 있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갖고요. 이 현장은 애초에 첫날 좀 문제가 있었어요. 지난번 영상에도 잠시 설명드렸는데 경계석이 25톤 차로 한 차가 왔는데 그걸 하차할 곳이 없는데 도대체가 지게차가 뜰 수 없는데 하차를 하라고 해갖고 너무 황당해갖고 그때도 그냥 발을 아예 꽂지도 않고 그냥 돌려가려고 했었거든요. 이 처음에 이거 전화도 안 받고 그냥 가야 되겠습니다. 그냥 돌려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미련이 남아갖고 또 맨 앞에까지 지금 가보고 있어요. 전화하면서. 근데 전화는 역시 안 받습니다. 욕 나오는 것은 무음 처리했습니다. 저 앞에 가려진 곳에 있네요. 물어봐도 모르잖아. 사람들이 몇 번 물어봤어요. 전화 받으셔야지. 그럼 보세요. 한번 했나 안 했나. 저 앞에 계신 아주머니랑 조용히 계신 남자분도 아까 내가 지나가는 거 봤는데 얘기를 안 해주신 거죠. 지금 첫 번째 소장님한테 지시 받습니다. 흰색 두 개, 빨간 거 하나, 그리고 노란 거 계속. 어쨌든 왔으니까 한번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지나갈 때 그렇게 빵빵 거렸는데 관심도 없는 거예요. 장비가 오든 말든. 장비를 불러놨으면은 전화를 받든지 아니면 장비가 지나가는 걸 봐야 되는데 그냥 자기 일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전화는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이러니 얼마나 벌써 답답합니까? 첫날 벌써 그때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화물차 기사님은 또 무슨 죄입니까?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이후로 지금 코가 깬 거죠. 지금 여기서부터 떠서 날려면은 여기도 지금 라바콘도 더 깔아줘야 되고 뭐 신호수도 지금 배치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냥 해야죠 뭐. 지금 이제 부랴부랴 지금 라바콘 몇 개 갖다 깔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지금 1차선 다 잡아놓고 있잖아요. 어저께 하차할 때 미리 이 차도에다 깔아놔도 되는데 지금 억지로 지금 어저께 인도로 올라간 거잖아요. 어렵게 올라간 것도 그거 오늘 또 어렵게 또 내려서 운반해야 되거든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죠. 지금 여기 신호수 깔아달라고 전화하는데 전화 또 안 받고 신호수 없고 또 여기 이제 또 흙은 부어놔갖고 여기 또 차선 넘어서 역주행해야 되는데 신호수도 없어요. 일단은 저쪽 신호 끊겼을 때 지나갑니다. 아직은 차량 통행이 많지가 않으니까요. 여기 또 장애물이 있는데 이분은 뭐 직원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분 도움 갖고 지나가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또 신호를 해주지 않으세요. 지게차 일단 한번 이렇게 들어오면은 브레이크를 못 밟습니다. 급하게 브레이크 밟으면 이 보도블록에다 쏟아져 버려요.
어떻게 뭐 경계석에 붙여야 될지 어떻게 해도 바로바로 또 얘기를 안 해주고, 뒤에서 또 이제 굴삭기 기사님 뭐라고 마이크는 하는데 들리진 않아요. 뭐라고 그러는지. 여기잖아. 그다음 몸 몇 개 무슨 색 무슨 색 갖고 오라고요? 뭐 그러니까 빨간색 하나, 노란 하얀 거 두 개, 노란 거 하나, 전부 다 노란 거? 하얀 거 두 개, 빨간 거 하나. 어떻게 갖고 와야 될지 지금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하얀 거 두 개, 빨간 거 하나, 노란 거 계속.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뭐 도면도 없기 때문에 어디 무슨 색이 들어가는지 또 몇 메다의 보도블록이 하나씩 들어가는지 알 길이 전혀 없죠. 나중에 말싸움할 때 보면은 이분은 이 횡단보도 폭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횡단보도 폭이 다 똑같습니까? 바로 앞뒤에도 틀린데. 그 이 횡단보도 폭이 넓은 데는 좀 보도블록 갖다 놓는 게 좀 촘촘히 갖다 놔야 되고, 좁은 곳은 좀 멀리 떨어져야 되는데, 그걸 저희는 알 길이 없어요. 재보질 않았기 때문에요. 어쨌든 아직까지도 답답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그냥 마음 달래가면서 어느 현장이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 하나 붙여갖고 정확히 어디다 모으라는 거 지시해주는 사람이 하나 따라다니든지, 아니면은 몇 메다에 뭐 하나씩 갖다 놓으라든지, 그런 지시가 하나도 없고 정확한 게 없어요. 무슨 색깔 하나, 무슨 색깔 두 개, 그리고 나머지 노란색 쭉 갖다 놓으면 된다고 현재 지시받은 게 다예요. 그리고 이런 거 분명히 신호수가 있어야 되는데 없고, 누군지 모르는 사람 지금 도움받고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장애물 나올 때마다 세워놓고 가서 신호수 불러올 수도 없고, 이거 환장을 누르시죠. 뭐 어쨌든 뭐 그냥 이렇게 해나가면 될 것 같긴 한데 뭐 어떨지 또 모르죠. 이번에 하얀 팔레트 하나 더 갑니다. 영상을 짧게 만들라 그랬는데 중간중간 그 대화 내용을 좀 넣어야 되기 때문에 뭐 최대한 줄인 게 이 정도예요. 아, 이제는 저기 신호수가 서 있네요. 다행입니다. 근데 저분이 반장님이거든요. 왜 벌써 노란 거 찾는지 모르겠어요. 흰색이 두 개가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또 소장님과 다르게 얘기를 하니까 또 이 혼선이 생기네요. 그리고 아까 거기 서 있지 말고 앞에 와서 여기서 또 막아줘야 돼요. 근데 거기만 그냥 서 있죠. 어느 정도 간격 조금 줘서 띄워놓고 또 갑니다. 이제 노란 파레트 가겠습니다. 대부분 이거 보도블록 나를 때는 누군가 한 사람 붙어갖고선 놀 때 정해줘요. 그래야지 제가 정해준 데만 놔주는데, 그런 거 없을 경우는 그냥 제 임의대로 놓습니다. 어느 정도 간격인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뭐 신호수도 있고 내가 갖다 놓는 거 유심히 보고 있으니까 뭐
좀 넓다, 좁다 그러거나 넓으면 와서 얘기를 하겠죠. 옆에서 소장님도 지금 일하고 있어요.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어떻게 갖다 놓는 거를. 처음 지시받을 때 흰색 두 개, 빨간 거 하나, 그리고 노란 거쭉 놓으면 된다 그랬죠? 지금 저기 두 분이 대화를 나누고 계시네요. 근데 뭐 저한테까지 그 지시사항이 넘어오진 않고, 저는 계속 그 노란색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노란색 갑니다. 지금 하차해 놓은 그 보도블록 비율을 보면요, 노란색이 한 3차 정도 되고, 나머지가 하얀색하고 빨간색이 약한차 정도 됩니다. 이게 뭐 비율이 3대 1 정도 되겠죠? 근데 뭐 얼마큼 간격으로 들어가는지는 저는 모르고 있고, 여기서 일단 지시해 주는 대로 그렇게만 작업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지만 처음 지시하고 그 다음에 지시를 안 했으면 제가 계속 쌓아놨을 텐데 한번 또 바뀝니다. 어떤 다른 지시를 해주죠, 저한테. 아직까지 신호수가 있네요. 그렇지, 이렇게 앞에 가갖고 다시 또 저기를 막아줘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이 보도블록 놓을 위치도 정해줘야죠. 근데 왜 저쪽으로 가시나요? 내가 일로 나갈라 그러는데 다시 후진시킵니다. 요 앞에 노래네요.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죠. 지금 경계석 쪽에 빗물받이 쪽에는 지금 공구리를 새로 쳐갖고 밟으면 안 된다네요. 그래서 지금 경계석과 간격을 두고 있어요. 지금처럼만 신호 봐주고 보도블록 놓을 자리 지정해주면은 참 이상적이죠? 자, 또다시 노란색 팔레트가 갑니다. 잠깐 내려서 혹시 노란색이 맞는지 한번더 확인을 하지요. 다행히 아직도 신호수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보도블록을 어디다 놓을지 얘기를 안 해요. 아까처럼 쭉 놓으면 되나 봅니다. 이렇게 저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줄 알았어요. 뭐 사람들 왔다 갔다 일해도 저한테 신경 쓰는 사람 하나도 없고 아주 평화롭죠. 색깔을 어떻게 갖고 와야 돼요? 노란 것에도 가자 했어. 계속 노란 것만? 보시면 여기 대책도 많고 네. 가끔 해야 된다 했으니까. 네. 노란 걸로만 계속. 저도 지시를 해서 한번 물어봤더니 지금처럼 계속 노란 걸로만 갖고 오면은 어차피 다 쓰니까 노란 걸로만 갖고 오랍니다. 지금 들으셨죠? 이 정도면 빨간 건 하나, 하얀 건 하나 갖고 오라는 얘기요. 나중에 오리발 냄입니다.
지금 지시대로라면은 노란 거몇개 갖고 와갖고 한 여기까지면 네다섯 개 정도 될것 같아요.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빨간 거하고 하얀 거 갖다 놓으면 될것 같아요. 제가 쓸데없이 이런 건 기억을 잘해요. 아무리 바빠도 저 사람이 무슨 얘기 했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건 기억을 잘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도 저도 이 동영상이 없었으면은 내가 잘못 들었나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정확히 그분이 그렇게 말씀했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지게차도 이렇게 한 번에 다 날릴 게 아니고 두 사람의 주장은 이거를 이렇게 지금 쓸 거면 갖다 놓고 또 떨어져 가면 다시 지게차를 불러서 날르고 했더니 한 분이 그 책임자라는 분이 아니 그렇게 하면 지게차 요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한 번에 다 날라야 된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하여튼 저는 그 반장님이 원하는 대로 좀 전에 시켰던 대로 지금 열심히 그 노란색을 일단 쭉 갖다 깔고 있어요. 어쨌든 이만큼 떨어지려는 거 지금 처음 지시 듣고 있죠? 여기다 놓으라고. 이렇게만 얘기해주면 좋아요, 저도. 일단 노란색으로도 몇 개 더 가져오겠습니다. 이제는 뭐 신호도 봐주겠다, 위치 지정도 해주겠다, 무슨 색깔 가져오라고 얘기도 했겠다, 뭐 어려울 거 하나 없죠. 일단 그 인도 위에 있는 이거부터 꺼내 보겠습니다. 인도 위에 있는 거 대부분 노란색인데 이 바닥이 지금 지게차가 다 밟고 다녀갖고 엄청 울퉁불퉁해서 수평이 안 맞아요. 지게팔 간신히 꽂아 나오고 있어요. 저거 다 꺼내오려면 깝깝하겠습니다. 여기 한 차선을 밤에 다시 차선에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막아놓고 있거든요. 근데 왜 굳이 보도블록 저 위에까지 올렸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미스테리입니다. 여기 한 차선은 아마 공사 끝날 때까지 잡아놓을 것 같아요. 밤에도 이거 치워주는 게 아니고 계속 잡아놓고 있더라고요. 저쪽 화정역 쪽 번화가 공사할 때는 이거 저녁 때 퇴근하기 전에 지게차로다가 부르든지 뭐 장비 갖고 올리든지 이 자리를 다 터줬었어요. 한 차선 막았던 거를. 그리고 아침에 다시 출근해서 또 차선을 막고 이러니까 밤에 차량들 통행이 아주 원활했었거든요. 이건 뭐 묵묵히 뭐 일만 해야죠. 뭐 이거 자꾸 떠들어봤자 뭐합니까? 아, 바람 꽂기도 힘드네요. 근데 요 팔레트는 지금 너무나 오른쪽으로 쓰러져 있어갖고 밖에서 뜨기 위해서 그냥 인도 위에 다시 올려놓습니다. 이거는 못 가지고 내려가요. 가지고 내려가다가 넘어질 거예요, 분명히. 여기 인도 맨 끝에다 놓고 저 밖에서 뜨면 됩니다, 요거는. 그리고 다른 거 하나 갖고 내려가겠습니다. 저기 인도 위에다가 하차할 때도 힘들었는데 이거 또 상차할 때도 또 쉽지가 않네요. 여기 올라가는 입구에 그 맨홀이 뚜껑이 두 개나 있어갖고 정말 조심해야 돼요. 뭐 부서지면 뭐 알아서 끼겠죠. 근데 부서졌을 때 제가 일을 못해서 걱정이죠. 어쨌든 지금까지는 평화롭습니다. 이 정도면은
신호수는 언제부턴가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니, 여기서 지게차 뭐 해주다가 다 어디로 가버렸죠, 도대체? 아니, 좀 전까지 신호도 봐주고 이거 지정도 해주고 그러더니 어디로 간 건가요, 도대체? 이제 노란 걸 많이 갖고 그래. 이제 하얀 거 빨간 거 갖고 왔어. 굿삭기하는 사장님이 답답한가 봐요. 왜 노란색만 갖고 오냐고. 아, 이번에는 이제 하얀색이랑 빨간색 올 차례예요. 빨간색 하나 쳐들고 가겠습니다. 신호수는 여전히 안 들어왔어요. 아, 참, 어디 갔지 도대체? 차 사이를 막 비껴가게 되네요. 이거 뭐야, 이거? 아니, 도대체 보이질 않아요, 신호수가. 그리고 이 정도 했을 때 아까 칼라 갔다 오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딱 맞는 거죠. 빨간색과 하얀색이요. 아, 신호수 좀 있어야 되는데, 진짜. 어떻게 된 거죠? 딴데 일하러 갔는가 봅니다. 신호해주다 말고. 이제 하얀색 보도블록 올라갑니다. 역시나 신호수는 없음. 아니, 도대체 신호수는 어디 가서 안 오는 거죠? 이 지게차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지게차가 자재 나른다는 걸 잊어먹으셨나요? 그렇다고 전화나 되는지 전화도 안 돼요. 한번 갈 때마다 신호수 없으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돼 있어요. 저한 차선밖에 안 되는 거 역주행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정말이지, 이런 데서 사고 나면은 독박이에요, 100% 독박. 역주행 아닙니까, 지금. 제가 다 독박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똑바로 갈수 있는 뾰족한 방법도 없고, 그럼 신호수를 배치해서 안전하게 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신호수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지금 이곳에는 사장님 격인 그 책임자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소장님이 계시고, 또 아까 신호해주던 그 반장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도대체 지게차가 이렇게 위험하게 작업을 하는데, 다들 어디 가신 겁니까? 더 이상은 어디에 뭘로라는 저 지시사항도 없고, 신호해주는 신호수도 없고,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현재까지 패턴으로는 하얀 거두 개, 빨간 거 하나, 그리고 노란 거한 100개 정도? 아니면 3개 정도? 이런 식이거든요, 현재 패턴이요. 그렇게만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게차 일하다 말고 신호수 찾으러 갈 수도 없고, 이거 참 환장할 노릇이네요. 하얀색, 빨간색 팔레트 갔으니까 이번에는 노란색 팔레트가 가겠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신호하시는 분이 나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바로 이분이 사장님이십니다. 저희한테 돈을 줄 사람이죠. 최종 책임자요. 제가 이렇게 보도블록 들고 있는 거다 보고 있던 얘기죠. 저는 누군지 몰랐어요. 보고 있었으면은 이렇게 위험천만하게 역주행을 하고 있는데 신호를 배치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보도블록 간격도 얘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잘못되었다면은. 근데 이렇게 일을 하도록 아무도 누구도 더 이상의 지시사항도 없고 신호수도 없지요. 역시 지게차는 외로운 직업입니다. 제가 혼자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배치할 때는 어차피 이렇게 배치해 놓으면은 가운데 거 뺏을 수가 없어요. 약간 사선으로 배치를 해야 돼요. 보도블록을요. 그래야 중간 보도블록도 빼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저야 뭐 시키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나서서 해봤자 좋은 말못 듣고 또 뭔가 잘못되면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어쨌든 뭐 부지런히 열심히 날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신호선을 포기했어요. 제가 저 앞에 신호 끊길 때만 주행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선 제가 발을 빼갖고 갈수 있는 명분은 아직 되지가 않아요. 저는 솔직히 지금이라도 가고 싶어요. 이런 데는 일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뭔가 명확한 지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안전을 위한 신호수도 없고 열심히 들어 날르고 얼른 일을 끝마쳐야 되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또 노란 걸 계속 날라야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인도 위로 올라왔어요. 참, 여기 올라가기가 참 힘들어요. 제가 보도블록 하차하면서 이 맨홀이 지게차가 밟아서 깨질 수 있다 그랬는데 못 믿는 눈치더라고요. 그것도 깨지지 않았으니까 역시 제가 쓸데없는 말을 한 것처럼 된 거죠. 아까 올때한 시간만 여기 끝나고 가서 컨테이너 넣어주기로 했는데 거기는 뭐물 건너갔죠. 아직 전화도 안 오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밥 먹을 시간이 돼가고 있어요. 어느 사이에 시간은 참잘 두갑니다.
아, 요 아래 그 시간은 잘못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무 길어서 일단 필요 없는 건 잘라버렸어요, 전부 다. 이제 곧 점심 시간인데 여기 마지막 바레트일 것 같아요. 벌써 12시가 다 되었거든요. 근데 밥 먹으러 가자는 소리도 없고 요거 내려놓고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굴삭기 사장님 벌써 이제 식사하러 가시려고 굴삭기를 저기다 주차를 해놓으셨네요. 저기 이제 한 무더기 사람들이 내려오죠?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분들 내려오면서 여기서 사건이 터집니다. 저기는 사장님, 소장님, 반장님,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 다 있죠. 점심 먹고도 계속 할 건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지금 시끌시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요. 이 보도블록을 너무 바짝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하고 하얀색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얀색하고 빨간색은 우리 반장님 노달랜 거고, 또 이거는 그것도 처음에 노란 데 놓고, 그 다음에 아무도 지시를 안 해갖고, 근데 임의대로 놓은 거예요, 그냥. 근데 자기네들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다 끝나고 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도블록도 안 깔아봤냐는 거예요. 아, 참 환장하겠습니다. 야, 그동안 이거 신호수 없어도 진짜 불만 꾹 참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니 지시는 자기들끼리만 내려놓고 저한테 전달이 안된 거예요. 그 와중에 그 사장님 말돈줄 테니까 지게차 빼라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진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저는 때는 이때다. 빨리 돈 붙여라. 내가 바로 지게차 뺄 테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신호수 겸 이거 하는 그 반장님이 저를 말리더라고요. 아이, 저분은 원래 저런 분이니까 계속 일을 하라고. 저는 이제 안 하겠다고 했어요. 이거는 분명히 저기 책임자 돈 주시는 분이 돈 준다고 지게차 빼라 그랬는데 내가 여기서 왜 일을 합니까? 그리고 흰색하고 빨간색도 분명히 반장님 저한테 지시한 영상이 저 앞에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이 동영상과 이 녹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저는 이거 말고도 카메라가 또 하나가 있어요. 거긴 더 상세하게 녹음이 돼 있죠. 더 이상은 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공개하지 않고 그거는 제가 봉인 처리해 버렸습니다. 뭐 이거 이까지 일 별거 아니에요. 저거 다시 거꾸로 갖다 놓으면 되는데 그거 뭐 그거 갖고 감정싸움 해갖고 서로 좋을 일뭐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제부터는 제가 그 밀린 돈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약 10시간 정도 받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위 사무실, 지게차 사무실 내 협조를 구합니다. 동생 때부터 거기서 하차를 할 때부터 나는 그때 손 띄고 갈라다가 사무실에서 그 사장님 기다리는 거 생각했는데 내려주고 이제 시작을 한 거야. 여기는 원래 이런 데손안 돼. 이렇게 처음 들어갔는데 안전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너무 모르잖아요. 저기다 놓고 처음에 나한테 그러셨죠. 여기다 놓고 회장님들이 저기다 차 대놓고 뜬다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실 때는 야 이분들이 이거 보도블로 이거 받아보지도 않은 분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갈라 그랬는데 그날 근데 역겨워서 해드렸어요 분명히. 이거 어떻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총 9시간 많이 제가 약간 목소리가 흥분했죠? 요건 영상의 일부분만 아직 공개한 거예요. 나머진 전부 봉인 처리입니다. 네, 그럼 지게차 뭐 다른 데 쓰시든지 뭐 알아서 하시고. 이거 근데 아니 저는 이제 안 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 지금 여기 근처 지게차에 문자 다 놓을 거야. 제돈안 들어오면 여기 지게차 못 들어와요 정말로. 말씀드렸어요. 대체 이야기를 하지 말으시고 그건. 그건 아니죠. 제가 돈을 받아야지 다음 차가 지게. 내가 일을 하는 데는요 지금 지게차 지나가고 보지만 아무도 안 들어와요.
내가 아무 소리 안 해도 여기도 소장님이나 반장이 딴 데 자기한테 불러도 여기는 안 들어온다고요. 내가 여기 하는 거 알기 때문에. 여기는 꽤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주 전화와요. 아, 나 돈 못 받았으니 들어가지 마세요. 그럼 안 들어와야 하면서, 분명하게. 그러니까, 전화 네. 하지 마고 내가 전화할 테니까. 제가 명함 드릴 테니까 돈, 저. 그래서 여기 해결은 다음날 오전에 저를 또 이 반장님이 불러주셨는데, 저는 이제 거기 그 더 위에 책임자분이 돈을 준다고 지게차 빼라 그랬으니까 들어갈 명분이 없는 거죠. 그래갖고 결국에는 다른 지게차 사무실에 계속 여기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치만 다른 사무실 사장님들이 절대 들어가질 않죠. 결국에는 저한테 밀린 임금을 주고 제가 다시 또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기 돈 받았으니까 아무나 뭐 알아서 들어가시라 그랬고, 지금 다른 지게차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입돼갖고. 거기도 뭐 저와 같이 상황이 좋아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뭐 또 거기 또 묵묵히 또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뭐 일은 잘 끝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